오픈하기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계속 로컬들이 물어보더라고요. 여기 무슨 음식 하냐, 한식당 왜 일주일밖에 안 하냐,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고픔 그리고 궁금증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, 아마도 이제 나폴리에서 뛰고 계신 김민재 선수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확실히 느꼈습니다. 아,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이곳에서 어떤 그런 니드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. 네. 일단 코리안 식당이라고 하면은 킴이라고 물어봐요. 거의 정말 한 그 로컬들의 50% 이상은 한국 하면 그럼 킴의 나라에서 온 거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반겨주셨고, 네, 그래서 사실 그 김민재 선수의 파급력 덕분에 또 어떤 초반에 버프를 먹긴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로컬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아, 한국 식당 하고 기억해놨다가 뭐 며칠 후에 가족이랑 찾아온다든지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확실히 느꼈죠. 네. 그러니까 한식당이라는 인식을 하는데 그 나폴리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약간 우리도 반칙으로 야 우리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그 정도는... 누가 자존심 누가 상했지? 아 이거 보시면 그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시당하고 이랬었어요. 바쁘니까요. 못 봤대요. 그런데 여하튼 장사적으로 돈 받는 것보다는 한식당을 오픈하는데 한식당 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이제 지나다니다가 한국 사람 같으면 킴? 하고 물어볼 정도니까. 그 정도로. 예, 근데 진짜 저희가 제작진이 그 장치로 장사에 손님을 끄는 데는 못 쓰게 약간 굉장히 우린 그걸 기대라고 갔는데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인식에 있어서 처음에 알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또 영향을 그러니까 저 이번에 느낀 게 진짜 잘 키운 스포츠 선수 하나가 어설픈 우리가 식당 10개 20개 하는 것보다 오케이 혼잣말이신 거죠? 네. 자 그러면